안녕하십니까. 천일기도 천일보문 제 195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 기도에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히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언, 또 금강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라고 하는 금강심 진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의 553페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이신 예적 명왕의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예적대 원만 다라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예적대 원만 다라니 개수 예적 금강보 서가 화연 금강신 머리 숙여 금강으로 들어 온것 없애오며 서가 모니 화연으로 금강삼 나투어스 삼두노모가 여금 발비계지광마고 세가지의 나쁜 물이 화살들로 물리치고 여덟팔로 집착 깨고 마구니를 항복받고 독사영락요신 빈삼매화륜자수선 독사같이 영락으로 몸과 발에 들어감아 화륜삼매나두어서 자신 몸에 수순하여 천마외도 금망량문설신께 보조 천마외도 도깨비들 두루두루 물리치고 신통 묘용 진리 듣고 두려움을 쫓아내며 원승까지 대위력 속승불담 우생도 위신력 수지하고 증장하며 서원 세워 부처님의 무상의도 어서 빨리 이루리다 옴 밀실구리 마하바라 안내 믹지미 캠마님이 일미미나세옴 자가나 오심무구율 훔훔훔 박박박박박 사바하 금강으로 더러운 것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야의 지혜로 모든 망상, 근심, 걱정, 번뇌를 소멸한다는 것이고요. 세 가지의 나쁜 물이 화살로 물리치고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계정의 화살로 물리친다는 것이고요. 여덟 팔로 집착 깨고 마구니를 항복받고는 생멸, 단상, 이리, 레거의 분별이 없는 이치, 생멸, 단상, 하나, 또 그 외의 것, 또 오고감, 이런 분별이 없는 이치, 또한 진공, 묘유, 또 쌍차, 쌍조, 견성성불의 중도 이치를 바르게 보는 정견, 또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 또 바르게 말하는 정어, 또 바르게 생활하는 정명, 또 바른 업의 정합, 또 바른 노력의 정정진, 바른 기억의 정념, 바른 선정의 정정의 이치로 마음속의 집착이나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것이고요. 화륜삼매 놔두어서 그랬는데 바로 무상무념 무주의 이치로 더 이상 위가 없는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하루빨리 깨추리 하는 서원인데요. 구제소득 수중 차궐이요 경의심도 기우 멱으라 공화 양념 몽환 부구요 소탕 역제야 건립 역제야 어법 자제니라. 어디서 우리가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 속에서 달을 건지려 함이고 거울 속에서 얼굴을 꺼내려 함이고 바로 소를 타고 소를 찾음이로다. 허공꽃이며 아지랑이요 꿈과 환과 물거품이로다. 하지만 없애는 것도 자신이요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 법에 있어서 자유자재다라고 해 있는데, 세상의 모든 희로, 애락과 행복과 불행은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진리로 스스로 행복 일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저항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제 19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